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대표님 오늘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해 가지고 입장 나왔는데 혹시 당 입장 받으실까요? 의의 없는 일이죠. 국가를 운영하는데 통계는 그 진실성이 생명입니다. 통계를 어떻게 그 뭐 왜곡하거나 또 통계를 허위로 이렇게 그 작성하거나 이러면은 그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이 되는데 그 기반 자체가 무너져버리면은 하여튼 그 국가 국정 운영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런 일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국민들한테 뭐 제대로 알리고 또 그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야당에서는 감사원 발표 내용이 너무 자의적이다, 오히려 현 정부가 감사를 조작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? 그리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그 반론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, 그죠? 근데 그걸 달리 해석하면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감사를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그 불신을 표현한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구체적으로 이 통계는 그 정확한 통계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면은 그 좀 그 설득력이 있을 텐데 감사원 감사를 또 조작했다고 하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예컨대 감사원 발표 내용 중에 보면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미리 청와대가 받아본 건 시장 상황에 좀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다.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. 이런 취지를 지금 바닥에서 주장을 하거든요.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약이 좀 어려울까요? 일단은 그 내용은 야당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민주당이 이종석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안 하는 대신 반드시 모든 수단 동원해서 특검 건설하겠다고 했는데요.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. 지금 이제 특검하고 탄핵 주장이 좀 너무 이렇게 잦아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너무 잦으니까 새롭다는 생각도 들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그런 의도로 들리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 최상병 사건 특검은 사실은 수사가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수사가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특검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아직까지 수사가 그 진행 중에 있고 또 수사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 또 미흡하다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나 시점도 아니에요. 그런 상황에서 자꾸 특검 하니까 이게 그 다른 의도로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재명 대표 단식 관련해서 이재명 지금 단식단 인터넷에 흉기난 좀 후보를 작동했습니다고 만약에 국회의장도 좀 우려를 나타내는데 단식 좀 있다는지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. 계속 이런 불미스러운 불상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기국회 그리고 또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인데
어제 우리 당대표께서도 정중하게 단식 중단을 요청을 하셨고,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건강을 생각하시고 또 국회 상황도 생각하시고 이유불문하고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하나만 네.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대시중 금지 관련법 관련해서 10월까지 좀 협상을 내놨으면 좋겠어요. 우리 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. 민주당하고 협의해서 이견이 있다면 뭐 조금 이렇게 서로 조정해서 빨리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. 네. 그 엊그저께 보도에서 당에서 대통령실 인사 차출 관련 명단을 뭐 제출했다 뭐 그래서 윤 대통령 뭐 사무총장께서 무슨 해명을 하셨죠? 안 하셨나요? 사무총장 해명을 안 하셨나요? 그러면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무총장의 업무입니다. 이게 사무총장한테 질문을 하시면 좋겠네요.